신임을 개방한 것으로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어려운 일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 우리 나라를 지킨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항쟁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살해 그리움 희만 흐르네 더운 여름날 썩은 함께 닷새라 끝없는 새하얀 사슬 소리야. 두 번째 취업 문제가 가장 취업 걱정에 지금 뭘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네요.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고민, 더 실존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가능성이 부담되는 사회가 대학생이 바라는 대한민국으로 생각합니다.